목에 뭔가 걸린 걸까요? 어휴, 어떡해.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십니다. 아유, 뿌리도 덩달아 불안해졌는지 낑낑대며 욕실 앞을 서성이네요. 어, 괜찮으실까요? 괜찮으세요? 또 너무 아프나? 여기 피가 내가 지금 이마쯤 올라왔는데 그걸 참아가지고 해내야 되는데. 어이, 어이. 아휴,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으신데도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는 이 꼬리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계신답니다. 2, 3년 전부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할머님. 작년 12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는데요. 대장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를 못 크게 됐잖아요. 시청에도 갔다가 방송소마다 다 갔어요. 근데 안 된대. 아무도 그런 키울 수는 없고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. 피는 펑펑펑 쏟아지지. 그래서 이제 포기각서를 쓰라 그러더라고. 작년 말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을 앞둔 할머니는 급하게 꼬리를 맡길 곳을 찾아야 했지만 맡아줄 곳이 없어 결국 보호소로 보내야 했다는데요. 그 후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대장암은 아니었지만 수술 후 3주간 입원 치료를 해야만 했던 할머니는 제가 거기서 두 번을 전화를 했는데 보름 있다가 데려가는 사람 없으면 이제 저걸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.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냥 수술을 하고 나서 그대로 뼈 싸가지고 제가 진짜 도망가듯이 나왔어요.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? 네, 가서 제가 다시 입원하겠다고. 수술 후 회복도 되기 전 보호소에서 꼬리를 찾아오셨답니다. 헌데 갑작스런 헤어짐에 꼬리도 놀랐는지 보호소에서 밥을 통 먹지 않아 살이 3kg이나 빠져 있었다는데요. 할머니는 그때의 충격과 미안함 때문에 더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입원 치료도 생각도 못 하고 계시대요. 이제 얘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기 바쁘고 병원에 가도 마음이 안 편해요. 얘가 어떻게 저 혼자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. 근데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. 너무너무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만 같으면 그렇게 못하기 싶은 그럴 정도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자. 근데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찾고 하는 거 이런 걸 못했는데 혹시 꼬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?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쓰셨답니다. 내가 살자고 얘를 죽일 수 없고 내가 죽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데려가서 좀 좋은 데 좀 해주세요.